막 웃고 있다가 뒤를 이렇게 딱 도는 순간에 저를 보고 네. 정색을 딱 하는 거예요. 맞아. 사람 잘못 봤다 하고 그냥 휙 나가는 거예요. 근데 대본에는 그냥 나간다라고 써 있었는데 휙 나갔구나. 어깨를 이렇게 빡 치고 나가는 거예요. 착각했다. 빡 치고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그 비참함과 아이고, 황당함 때문에 막 상처받았어.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. 맞아, 그때 일그러지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유정이가 진고 오빠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죠.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. 화가 나고. 실제로도?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딱히 안 해도 막 저것만 없었으면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. 막 이런 식으로. 야, 그 진짜 막 이렇게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. 아니, 고마워만 해주실 수 있어요. 저것만 없었어도. 입 모양이 있어요. 네. 저것만 없었으면. 저것만 없었으면. 저것 때문에. 내가 저 자리에 있는 건데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그게 아니라 그 감동이 저기 있는데. 공교롭게도 절 보고 해서 전 전 줄 알았잖아요. 두 번째 악역은 어떤 거였어요? 두 번째는 옥탑방 왕세자에서 유미 언니 악역을 했었는데 그땐 더 못된 역할이었어요. 동생이 세자빈에 간택됐는데 제가 동생 얼굴을 인두로 지져가지고 제가 대신 세자빈이 되는 역할이었는데 내가 매일 언니 궁궐에 청할 테니 좋은 거 같이 먹고 좋은 거 나눠 가집시다 언니. 짓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미안했어요. 그래도 또 연기를 해야 되고 네. 또 감독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그쵸, 막 크게 혼내라고 예. 그러니까 그러면 감독님을 한번 딱 때리면서 저것만 해.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악플 같은 것도 많이 달고 그랬어요? 악플 진짜 많았어요. 아유 그거 보면 안 되는데. 악역한테 악플은 칭찬이어서 그럼요. 정말 좋다고 이렇게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DC겔에 이렇게 들어와서 DC겔. 실시간 반응을 봤어요. 아 DC, 아 네. 거기가 진짜 무서운 곳인데.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가서 봤어요. 아, 그쪽은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. 진짜 그냥 99%가 전부 다 욕이었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서 되게 뿌듯했거든요. 연기를 내가 잘했구나. 네, 그래서 막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웃으면서 막 봤어요. 저는 예전 충격적인 게 이제 너무 이제 악플들이 많이 달려서 이제, 네. 이제 아버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아 우리 아들한테 내가 좋은 글을 남겨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글을 남기시는데 이제 권한이 없다고. 아버님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. 내 아들한테 글 쓴 거 왜 권한이 없냐고. 얘가 그래야 되는데 왜 권한이 없어. 근데 그게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. 계속 아버님이 역정을 내셔서 내가 다 키웠는데 내 아들한테 글 쓴 거 왜 권한이 없냐고. 제가 아버님을 계속 얘기를 했던. 뭐 양익준 씨도 혹시 악플 다시죠? 어, 그래. 악플 다실 것 같아. 아 죄송합니다. 예, 악플 아니고요. 느낌 자체가 아니 똥파리 영화를 한 20분씩 이렇게 영상 상으로 130분이거든요 런닝타임 그걸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블로그.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정당한 대가가 없이 그냥 계속 그렇죠, 이렇게 그렇죠, 보게 그렇죠. 되잖아요. 근데 거기서 그래서 그냥 혼자 올리지 마세요 그랬는데 뭐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, 어 네가 무슨 스텝이냐고 그래서 감독입니다. 안 믿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믿죠, 그 안 답글로. 그래서 그냥 그 유통 구조가 조금 이렇게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네. 저작권 중요하죠. 오늘 강심장의 활력소입니다. 미나야. 미나야, 여기 말풍선에 뭐라고 쓴 거예요? 데뷔 3년차. 데뷔 3년차. 미나 데뷔한 지 3년 됐어요? 네, 4살 때 아빠랑 언니들이랑 붕어빵에 처음 나갔었어요. 자는 자신 있어요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 붕어빵 잘 났어 있어요. 데뷔해서 광고도 많이 찍었어요, CF도. 네, 한 10개 찍었나? 한 10개 찍었을 것 같아요. 10개요? 10개? 영화는 또 어떤 삼촌이 형 찍었죠? 영화는 수웨이모하고요. 수웨이모. 장혁 삼촌하고 유해진 삼촌이랑 찍었어요. 장혁 삼촌, 유해진 삼촌.
뒤에서 아버님이 흐뭇하게 웃기시네요. 예. 반소녀 가장이죠. 네. 반소녀 가장. 그래서 생활비 분담을 네. 6대4 정도로 이제 제가 4 정도 보태고.